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록쌤의 서유기실 초록 이용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만나서 서예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판본체 세 줄 16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글씨는 정성을 다해 써보면 좋겠습니다. 또 막 쓰면 또 의미가 없고요. 정성을 다할 때 가서 큰 여러분에게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판본체로 찰스 칼레 콜튼의 그런 아주 멋진 명언을 한번 써봤습니다. 예, 제가 지금 판본체 이게 쓰면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썼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글씨 보시면서 이제 또 우리가 판본체 제가 1강이나 계속 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 글씨를 쓰시면 좋아요. 여기서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의 글씨를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글씨로 또 이게 익어져서 아주 숙성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쓰시는 것밖에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건데요. 또 제가 이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끝나서 뭐 이렇게 뭐 수다 떨고 뭐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글씨 쓰고 나서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서열 시간 재미나게 그저 너무 어렵지 않게 무겁게 그게 접근하지 않게 그저 쉽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서예 입문하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수다를 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첫번 강의에 제가 얘기한 걸 들으시면 아 철원쌤의 서예교실 이런 서예교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고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써봤습니다. 뭐 이거 수다 떠는 시간이니까 또 한번 서열했으니까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저희가 하는 서열교실 가면요. 그냥 거의 뭐 동네 마실방 같아요. 글씨 쓰다가 뭐 누구네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누구네 장가 가서 시집 가서 또 시골 사람들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공부하는 그런 서열교실이거든요. 지금 초록생의 서열교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이름이 뭐냐면 앤드류 존슨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기억하는 분은 린든 존슨이라고 36대 대통령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이거 앤드류 존슨은 17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앤드류 존슨은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는 못 다니고, 뭐 우리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있잖아요. 13살에 양복점에 뭐 취직을 했대요. 양복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또 그냥 열심히 남이 밑에서 일하다가 17살에 이제 그 양복점을 자기가 차려가지고 양복점 사장이 됐대 17살에. 근데 좀또 공부를 못했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뭐 어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 딸과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때 시작한 게 뭐냐면 그 자기 아내한테 글 공부를 시작했대. 이제 우리말로 한글 공부 시작하듯이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배워보니까 재밌거든요. 공부 안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더 열심히 이제 그냥 배워가지고 정말 엄청난 실력자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테네시 주지사도 당선됐고요. 상원의원에도 당선됐고 링컨 대통령 때 그때 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링컨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잠깐 동안 대통령 임기 그 부통령이었으니까 대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16대가 아브라함 링컨이고 17대가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예요. 나한테 상대방 후보가 뭐라 하냐면 아 저거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게뭐 대통령을 하냐 그러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오늘 내용들이 그냥 편견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못 나왔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앤드류 존슨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거 뭐, 그 얘기했다는 거니까, 뭐, 저도 뭐, 읽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게 있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았지만 세계 모든 그런 인류를 구원의 그 길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인구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 이러면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반전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야말로 미국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라를 이끄는 진정한 힘은 정직한 거고 긍정적인 거 그게 힘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뭘, 이,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앤드류 존슨 있잖아요. 17대 대통령 이분이 뭘 하나 한게 있냐면, 알래스카 있잖아요. 알래스카를 산 거예요. 소련한테. 근데 그래서 하는데 막 그냥 그 의회에서도 뭐라 하냐면, 아, 그거 동토, 얼음 땅을 뭐로 사냐고 막 그러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앤드류 존슨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두자. 미래 세대를 사두자 해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살때 당시에 돈은 얼마? 720만 달러에 샀대요. 근데 지금 거기 뭐 군사적 요충지고 석유가 막 나고 천연가스, 금,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진실한, 응? 그런 또 자기 맡겨진 일을 겸허하게 잘 수행한, 그다음에 정직하고 긍정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앤드류 존슨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요. 글쎄,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보다도 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나는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할수 있겠어? 막 이러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너무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정직과 긍정적인 힘으로 더 남은 삶을 멋지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정직과 긍정적인 힘으로 여러분 글씨도 열심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록쌤에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늘 행복합니다. 초록쌤의 사유 기신을 마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